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. 6년 하오을에 왕여 외국 결호하고 여섯육 해년 여름하 다서도 달을 백제 17대 아신왕 6년 서기 397년 오을에 임금왕 더불려 외나라 외 나라국 매절결 조을호 임금이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결호는 좋은 일을 맺는 것입니다. 6년 하 5월에 백제 17대 아신왕 6년 서기 397년 5월에 왕여 외국 결호하고 임금왕 더불려 외나라 외 나라국 매절결 조월호 임금이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이 태자 전지 위질하니라 서희 클태 아들자 두터울전 지탱할지 할위, 바탕질, 여기서는 볼모질, 태자전지를 볼모로 보냈다. 추 7월에 대열어 한수 지남하니라. 가을추 7, 7달을 7월에 큰대, 볼열, 여기서는 사열할 열, 어조사어, 한수한, 물수, 갈지, 남녕남, 한수남쪽에서 사열하였다. 이 태자전지 위질하니라. 써이 클태 아들자 두터울전 지탱할지 할위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태자전지를 볼모로 보냈다. 추 7월에 대열어 한수 지남하니라. 큰대 볼열 여기서는 사열할 열 어조사어 한수한 물수 갈지 남녕남 7월에 한수 남쪽에서 사열하였다. 7년 춘이열에 이 진무 위병관 자평하고 일곱칠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아신왕 7년 서기 398년 2월에 서희 참진 호반무 할위 병사병 벼슬관 도울좌 평평할 평 수거가 들어 있습니다. 이위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. 진무를 병간자평으로 삼고 7년 춘이어대 아신왕 7년 서기 398년 이어대 이 진무 위병간자평하고 서희 참진 호반무 할리 병사병 벼슬관 도울좌 평평할 평 진무를 병간자평으로 삼고 사두위 자장하니라 3월에 축 쌍연성하니라 모래사 콩두 할위 왼자 장수장 사두를 자장으로 삼았다. 석삼 달을 3월에 싸울축 두쌍 고계현 재성 쌍현성을 쌓았다. 사두 위자장하니라 모래사 콩두 할위 왼자
장수장 사두를 자장으로 삼았다. 사물에 축 상현성하니라. 쌀축 두상 고개현 재성 사물에 상현성을 쌓았다.